윤종욱 이효재 교수는 위안부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1994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에서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오래 있었던 여자는 8년을 있었다. 좁은 철창이 있는 방에서 하루에 30명을 받아야 했고 주말에는 50명의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280만 명 수준이었으며 일본이 공창제 아래 1937년 위안소를 공식 설치할 때 병사 150명당 한 명의 위안부를 두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보로 일본군을 상대한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등 위안부의 총수는 1만 8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족별 구성은 일본인 40%, 현지인 30%, 조선인이 20%, 기타 10%로 추산되며 따라서 조선인 위안부는 대체로 3,500명 정도였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윤종욱 교수의 10만에서 20만 명이란 수치에서 보듯 실제의 30배에서 60배로 부풀려졌고 또한 민간의 취업사기와 인신매매로 일반화 과장됐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설은 변함없이 기정사실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큐형 위안부 영화 귀향의 20만 명설에 이어 강철비에서 외교안보수석 박철우가 40만 위안부 중에서 23만 명이 사망했다고 브리핑할 정도로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시려고 소리가 안 들었어요. 네. 그럼 저는 저거 올라가죠. 그럴 줄 몰라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목소리하고 상관없어요. 네, 이게 지금 이걸 해보지 뭐. 네, 조금만. 왜냐면 예,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듣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이제 건물이 붙이나 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건물이 그거는 저희도 건물을 뭐 떨어뜨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네, 대표님 잠깐만요. 귀향 영화를 보면 그게 있어요. 위안부 한 명을 일본군 네 명이 내려간다. 그러한 설정 하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만 명을 일본군 네 명이 데려가면 일본군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80만 명이 필요해요. 위안부가 뭐길래요? 저기 일본이 위안부하고 전쟁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80만 명이 위안부를 끌고 가나요?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팩트, 논리 속에서 저희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영화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이런 뭐 매스미디어를 통한 모든 매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들이 정대협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민족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전혀 건드리질 않죠. 윤종욱 이효재 교수가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인권운동사랑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인권단체입니다. 여기에서 1994년 인권 하루 소식에 실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매우 진보적인 그런 교단으로 알려져 있죠. 그 교회 협의회에서 윤종욱 이효재 교수에게 인권상을 줬습니다. 인권상을 주니까 윤종욱 교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 보세요.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에서 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위안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정신대로 끌려갔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러면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군 숫자 최대치가 280만 명이에요. 근데 일본군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성매매만 하는 얘기예요. 물론 갇혀 있으니까 병영에 그 안에 위안소를 차려놓고 일본 제국은 당시에 점령지 현지의 여성들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위안소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안소를 운영한 건 맞아요. 일본 군이 성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성병 검진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모두 일본의 강제 동원에 의한 것으로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대 20만 명, 군수공장 20만 명을 위안부 20만 명으로 말을 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호재 윤석 교수가 제발 빨리 사과해라. 이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정대협은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 첫 번째 단축부터 잘못 깨졌으니까 정대협 문 닫아요. 그리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한 윤명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사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눔의 집, 정대협, 회계부정, 횡령 이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일본을 악의 축으로 공격을 하던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게 인정이 되고 한일관계는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는 평화적인 관계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윤종욱 교수가 당시 인권상 수상 소감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